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부터 주말에도 쉬지 않고 저희와 함께 여러분들의 머니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쑥쑥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머니 키워드림 기분 좋게 출발할게요. 3일절로 국내 증시는 금요일장을 하루 쉬어갔습니다. 그 사이에도 글로벌 증시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금요일 우리 시장 마감하고 이후에 미국에서 1월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됐습니다. 다행인 거겠죠. 시장이 예상하는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다라는 시각, 또 6월에는 이제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나스닥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주말도 지나가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 시장 누구보다 발빠르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머니 키워드림에서 다음 주 시장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또 최고의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도 알려드릴 거고, 다음 주 시장 공략해볼 만한 종목까지 한 번에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월요일 시장 누구보다 빨리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김보람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네, 맞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색도 굉장히 좋아 보시고, 또 오랜만에 시청자분들 뵙는데 인사와 네네. 함께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3주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혹시나 2월 계좌 어떠셨나요? 장세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대부분의 계좌들이 좋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곧 3월이 왔고요.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좌에도 어떤 종목들로 봄을 맞이할 수 있는지, 어떻게 따뜻하게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지 이번 한 시간 동안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이 또 단기적으로 지수 변곡을 95% 넘게 맞춰주시는 분이잖아요. 누구보다 3월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한테 좋은 시각을 전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50분 또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또 3월 들어서 새로운 시장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새롭게도 준비하고 계시는 것 있다고 들으셨거든요. 네, 어떤 맞습니다. 건가요? 제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3주마다 나오다 보니까 저를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소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어떻게 봄 선물을 드릴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보람 전문가고요. 저도 여러 방송국에서 활동을 했었고 지금은 이데일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전업 투자를 한 세월이 13년입니다. 제가 39살인데 26대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 빠르게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투자 어떠신가요? 하다 보면 외롭고 힘들고 계좌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겪어봤고 그런 여러분들이 좀 안 되는 슬럼프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어떻게 초보자를 탈출할 수 있는지를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전파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 종목 중요합니다. 근데 개별 종목을 보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이 수풀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를 변곡을 파악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이것을 어떻게 종목으로 연계해서 수익까지 낼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주 단기 매매가 제 주특기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나 또는 하루 종일 컴퓨터를 못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실 텐데요. 저는 시장에서 제가 상당히 어렵거나 슬럼프 구간일 때마다 테마주 종가 베팅을 통해서 극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장이 안 좋더라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틀을 제일 먼저 마련하는 것은 무엇이다? 종가 베팅이라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수익이 꾸준히 안 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종가 베팅에 집중하시면 충분히 꾸준하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익원정대 5기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다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신다라고 한다면 이 5기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고 방송 중에만 들어오셔서 신청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집중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익원정대 5기가 뭐냐,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일주일 동안 검증하시는 겁니다. 제가 노란톡방에서 다 드리지 못하는 얘기들도 하나도 가리지 않고 종목들, 매수, 매도 모든 것들을 컨트롤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한테 좀 필요하냐. 혹시나 1월 달에 지수가 약간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 계좌가 아직까지도 복구 안 되신 분들 있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항상 지수가 조금만 하락하거나 내가 계좌가 조금만 안 좋을 때 어떤 종목들을 포트에 담았는지 난 아직까지 모르겠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단기 매매, 종가 베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공무원처럼 꾸준하게 따박따박 수익 내고 싶으신 분. 나는 장세에 신경 쓰지 않고 정말로 종가 베팅을 통해서 매일같이 공무원처럼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분명히 이 7일 체험 솔루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틀은 알겠고 그러면 너가 얼마나 종목들을 가지고 좋은 퍼포먼스를 냈는지도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방송에서 어떤 종목들을 얘기했고 얼마나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는지를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끝날 때마다 항상 종목들에 대해서 추천주를 얘기하고 그 종목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제가 피드백을 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뭐다? KB 레버리지 항생테크라는 종목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종목 뭔지 잘 모르시죠? 근데 제가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을 무려 58%를 수익 실현했습니다. 58%를 들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샀다 팔았다를 다 결정지어드려서 실제로 58%의 수익을 실현했다는 겁니다. 무려 5번이나 거래를 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3주에 한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2월 30일 날 뭐 핑거스토리 추천가 기준으로 32% 상승. 12월 16일 날 KNS 추천가 기준으로 31% 상승.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3주의 간격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한두 종목들이 또는 두세 종목들이 다 좋은 퍼포먼스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영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김혜수 배우가 조승우 씨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탈이 좋다. 이게 주식에서도 쓰인다는 겁니다. 주식에서는 뭐가 좋아야 돼요? 눈이 좋아야 됩니다. 눈이 좋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이해할 수가 있고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많은 디테일한 것들을 얘기 드릴 수 없지만 방송 말미에마다 말씀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최고가 기준으로 20% 이상의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익 실현을 다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의 관점, 저의 눈을 배운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계좌도 좋아지실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방송 중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제 노란톡방의 장점은 무엇이다? 지수 반등의 포착 노하우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개별 종목으로도 연결지어서 수익을 실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종가 베팅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유를 드려요. 제가 뭐라고요? 종가 베팅으로 슬럼프를 극복했다. 종가 베팅으로 내 계좌가 안 좋은 상황들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 계좌 상황이 아직도 이렇게 좋은 2월 장세에서도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매매 기법과 기준에 대해서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노란톡방에서 전달하는 건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영상들, 이 기법의 영상들을 1시간 동안 따로 찍었습니다. 따로 찍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신청하신다라고 한다면 방송 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준과 이런 매매 노하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대할 때 정말로 꾸준하게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김보람 전문가님이 그동안 저희한테 방송에서 주셨던 공략주들이 어떤 흐름을 가져갔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도와주셨는데요. 1월 20일 방송 돌려보시면 그 레버리지 항생테크 선물 저희한테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종목이 지금 벌써 실현 손익 기준으로 58%를 저희한테 수익을 안겨줬던 이 KB 레버리지 항생테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문가님이 저희한테 방송에서 주셨던 종목들 함께 보시면서 정말 많은 저희한테 이제 수익을 주고 있다라는 걸 느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이 이렇게 어떻게 본인이 지수의 반등과 종목들의 상승을 맞추고 있는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자세한 전략을 주고 계십니다.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전문가님만의 트레이드마크가 이 종가의 종목을 저희가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는 이 종가
베팅입니다. 종가 베팅 어떤 종목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픈 채팅방에 지금부터 입장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방송 시간 안에만 들어오실 수 있도록 비밀번호로 설정을 해뒀기 때문에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만 있으시면 누구든지 김보람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종가의 종목도 공략해 보시고 지수는 언제 올라가고 내려갈지 함께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를 다들 먼저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카메라를 켜고 있는 채로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저희가 QR코드 하나 띄워놨습니다. 화면 가까이에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시고요. 잠시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화면을 스캔해주시면 링크가 하나 나오실 거예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전문가님의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7777로 저희가 걸어놨습니다. 아니면 문자 보내주셔도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로 김보람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들어가 수 있도록 링크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링크를 통해서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제일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기대를 하셨던 게 이 레버리지 항생테크 선물이 아닌가 싶은데 네네. 수익 너무나 많이 주셨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발굴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네네. 어떻게 또 수익을 실현하셨는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어떤 식으로 공략을 했고 왜 공략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게 좀 생소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뭐지? 이게 종목인가? 선물인가? 위험한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선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물의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제가 방송을 좀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은 다 기록과 증거가 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송 중에 KB 레버리지 항생테크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3일 동안에 몇 프로가 상승을 했다? 18%가 실제로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항상 얘기를 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드리느냐. 자, 여러분, 지수의 변곡점을 알고 있으면 정말로 증시가 안 좋을 때 여러분들이 기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우회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특정한 포인트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포인트들은 뭘로 잡아요? 전기줄 기법이라는 것으로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5회를 거래해서 58%의 수익을 실현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다? 여러분들 주가가 우상향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을 그냥 쥐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약간의 파동들마다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면서 수익을 증폭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이 지수의 움직임을 훤히 꿰뚫어 보다 보니까 여기서 사서 올라갈 때 한번 팔고 여기서 사서 올라갈 때 한번 팔고 여기서 사서 올라갈 때 한번 팔고를 반복해서 실제로 58%의 수익 실현을 했다는 겁니다. 채 이 기간이 한 달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기본적으로 전기줄 기법이라는 것을 베이스로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보시면 종목에 어떤 선들이 그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이제 전기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기줄은 상당히 따갑겠죠. 우리가 손이 닿는다라고 한다면 탁 하고 튀어오르겠죠. 종목 또한, 지수 또한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특히나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기줄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반등하려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또다시 닿으니까 반등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반등하려는 모습들 계속해서 이런 반복적인 반등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지수를 가지고 거래를 할 때 이렇게 전기줄만 설정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한 원리를 이해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하락장에서도 수익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1월 말, 1월 중순 지수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 지수를 활용해서 몇 프로의 수익을 활용했다? 58%의 수익을 실제로 실현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가져왔을 때 첫 번째로 들었던 말이 무엇이냐면 ETN 이런 걸로 수익 낼 수 있나요?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홍콩 관련 이슈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홍콩에서 ELS나 이런 것들이 불안전 판매 또는 너무나 증시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원금 대비해서 반토막 난다는 뉴스가 시장을 뒤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찮을까요? 홍콩 지금 안 좋다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수는 제가 10년 동안의 통계치와 전기줄 기법으로 지금까지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저를 믿고 들어오시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투자 인사이트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요?
이분들한테는 안타깝죠. 이분들한테는 죄송하고 불완전 판매가 있다고 한다면 구제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신규로 접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금 대비 반토막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많이 빠졌고 싸다는 얘기입니다. 주가는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기본 메커니즘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분석이 끝났으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ETN, ETF 왜 가립니까? 투자 인사이트 넓혀서 우리 흑묘, 백묘 따지지 말고 고양이만 잘 잡으면 된다. 분명히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쥐만 잘 잡는 방법으로 우리는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목 어떻습니까? 제가 ETN만 수익 내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핑거스토리입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 드리죠? 항상 종목을 접근할 때 바닥인 종목들을 거래를 하는 게 좋다. 아니면 정말로 인기 투표가 끝나서 시세가 앞으로 기대되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중에서 눌림을 공략하는 게 좋다. 이렇게 두 가지 맥락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핑거스토리는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이미 몇 프로 빠졌다? 75% 빠졌다. 근데 호재는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수 구간 대비해서 이미 32% 이상이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이상의 구간들이 더 올라가는 것들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수익들을 다 얻을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비현실적인 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이 눈을 키워드리는 데 상당히 좀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KNS입니다. 지금은 잊혀진 종목이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규 상장이 되고 나서 많은 이슈들을 받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올라갈 때 사지 마라. 눌릴 때 사라. 바닥 구간에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종목 한번 보세요. 자, 만들어지고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큰 상승 다음에 주가가 쭉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세의 원점 부근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 고점에 들어가서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때 우리는 저가 매수로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 이런 것들을 방송에서 말씀드리면서 추천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매수 구간 대비 무려 31% 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추천주나 다른 사람의 관점을 들을 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종목만 들을 게 아니란 겁니다. 종목을 듣더라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큰 이해를 했을 때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나를 앞에서 끌어준다라고 했을 때 눈 가리고 한번 따라가 보세요. 무서워서 잘 못 따라갈 겁니다. 근데 내가 가는 길이 어느 방향인지를 확인하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걸음이 조금은 가볍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대상홀딩스도 이야기를 드렸고 앞에 보시면 제가 어떤 이슈로 이야기를 드렸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 관련, 인맥 관련 주였는데 지금은 뭐 다 끝났죠. 근데 그때 테마의 바람이 불 때는 총선 관련 시계열이 임박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큰 상승을 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여기 이후로도 더 갔어요. 막 150%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기간 맥점을 기준으로도 충분히 73%가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10에서 20% 구간만 챙기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라젠 같은 종목들을 가지고도 또 한번 보면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있고 이제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제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 이제 따라가지 않고 어디서 사겠다? 5일선을 깨는 종가 부근부터 접근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실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디테일한 방법부터 어디서 알려드린다? 노란톡방에서 실제로 이 종목들 왜 공략했는지 어떤 기법으로 공략했는지를 다 뭘로 드린다? 영상으로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들어오셔서 신청만 하신다라고 한다면 무료로 이런 영상들을 나눠드리고 실제로 수익 원정대 오기 때는 우리가 이런 것들 같이 공략을 해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공략들을 통해서 아 이게 되는 거구나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마찬가지죠. 종목들이 이슈가 생겼습니다. 자 이슈가 생겼어요. 이슈가 생기고 나서 그 이슈가 남아있을 때 주가가 충분히 조정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뭐가 없습니까? 리스크가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때 위에서 산다? 자, 위에서 사서 떨어지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4층에서 놀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무릎이 다치거나 크게 부상을 입습니다. 근데 1층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다칩니다. 기본적으로 주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고점에서 사서 떨어지는 종목을 맞았을 때는 계좌가 크게 다치는데 낮은 구간에서 노는 종목들을 잡았을 때는 크게 다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슈를 분석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슈들은 노란톡방에서 제가 분석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코오롱 글로벌은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했고 약 24%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재밌죠? 그렇기 때문에 테마에 대한 이해가 결국에는 이슈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꾸준히 했을 때 이런 화천기계 같은 종목도 충분히 처음에 들어가서 많은 수익, 18%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과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너무나 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보람 전문가님이 그동안 저희한테 방송에서 주셨던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 어떻게 성적을 냈는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방송으로 이미 받았던 종목이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보신다면 김보람 전문가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참 많은 종목들이 20%, 30% 수익을 안겨주면서 좋은 성적을 냈던 전문가님의 이 공략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발굴하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 장중에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도 알려주시고요. 전문가님만의 매매 기법에 대한 강의 영상 1시간짜리 영상이 있는데 이거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무료로 저희가 오픈 채팅방에서 선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하셔가지고 선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 스마트폰에 카메라 먼저 켜주시겠어요? 그 카메라를 켠 채로 지금 QR코드 가까이에 핸드폰을 가져다 대시면 전문가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뜨실 겁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참여 코드 7777 걸려 있습니다. 아니면 문자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문자도 편하게 보내주세요. 건당 100원 발생하고 샵 3772번으로 김보람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이도 테마주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방법 아니면 종가에 종목 공략해서 수익 극대화시키는 거에도 특화된 전문가님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너무나 뜨거운 인기를 받고 계신 분인데 어떻게 매매하는지 어떤 종목 봐야 하는지 전문가님이 오픈 채팅방에서 알려주고 계시니까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문가님만의 매매 기법 강의 영상 1시간도 무료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네. 또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와닿을 것 같은데 오픈 채팅방에서 어떤 도움 주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항상 종목들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수와 관심 종목들 그리고 종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줄 기법 선착순 20분한테 드리고 있는데 이미 10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끝나기 전에 꼭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신청하신다라고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전기줄 기법을 알려면 적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뭘 봐야 됩니까? 지수에 대한 분석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제부터는 지수가 떨어지는 것을 무서워할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접근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스닥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예쁜 추세적인 상승 그리고 신고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럴 때 항상 무슨 얘기를 드리느냐. 정배열 상태에서는 그리고 지수가 21선을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뭘 기다리겠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지수는 전기줄에 닿으면 빨간 줄에 닿으면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올라온다. 그러면 나스닥도 레버리지를 통해서 곱하기 두 배수로 거래하는 ETN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분명히 전기줄에 닿겠죠. 그럼 우린 또다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기줄에 닿았을 거고 이 구간도 마찬가지일 거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꼭 코스닥 시장에 한정된 게 아니고 충분히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다. 전기줄 기법을 가지면 이런 매매 메리트를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봤죠? 너무나 우상향이고 예쁘고 견고하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는데 코스닥은 많이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890포인트를 아직까지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추세적인 상승은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건강한 조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고점을 한번 갱신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기까지 한 840포인트까지는 건강한 조정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닫는다라고 했을 때 종목이나 포트들을 채울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어떤 종목과 어떤 포트를 채워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어떤 기사들을 볼 때 이 읽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종목으로 연결 짓고 매매할 수 있는 관점까지 연결 짓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이거 너무나 슬픈 얘기입니다. 의학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쟁과 이슈들이 있고 의사들이 진료 거부가 있는데 정치적인 얘기 다 빼고요. 저는 이거 하나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이슈가 남아있냐 남아있지 않냐, 앞으로 커질 거냐 당장 봉합이 될 거냐,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이거 자체가 지금 하나의 뭡니까? 테마로 시장에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원격지로 관련주도 있고요. 이와 관련된 교육 관련주도 핵심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봉합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면 테마의 재료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얘기 드릴 게, 지금 보자면 이제 AI가 주도를 해서 시장이 상당히 강세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현재 코스닥에도 아직까지 테마주나 이런 데 있어서 AI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에 뭐가 있다? 눌림목은 살아있다. 위에서 따라가지 마시고요. 5일선을 깨는 자리에서는 충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정말로 사람들 입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입에 회자되는 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주식은 뭐다? 인기 투표다. 비트코인이 지금 인기 투표에 너무 다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비트코인 관련주도 시세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봐도 이제는 1억을 한번 찍으러 갈 것 같은 느낌과 기대감을 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갈지 안 갈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 이 관련주에도 호재를 줄 거란 거죠. 그렇다는 것은 눌림목이 생길 때마다 반등의 포인트, 반등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맥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과 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일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AI 호재, 뭐 한국도 미국도 다 참여하고 있다. 강한 섹터가 생긴다는 것은 분명히 그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겁니다. 관심이 쏠려 있다는 건 뭐예요? 거래 대금이 강하다는 겁니다. 거래 대금들이 강할 때 항상 주도주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주도주들 속에서 뭐가 생긴다? 눌림목이 생긴다는 겁니다. T로보틱스입니다. 초반에 AI하고 로보틱스 관련주들이 많은 상승들을 보여줬고 거래대금이 좋았습니다. 거래대금 좋다는 건 내가 뭐라고 얘기했죠? 아, 사람들의 관심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5일선을 깨는 무슨 자리? 종가 자리에서 충분히 반등들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눌림목에서 14% 이상의 수익을 실현한 것을 어디서 보여드렸다는 겁니까? 노란톡방에서 보여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익원정대 5기에서 제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중에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10분 남았고 방송 시간은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신청하신다고 한다면 정말로 좋은 기회 잡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보람 전문가님의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먼저 켜주세요.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검은색 네모 박스 보이시죠? 이게 QR코드라는 거고요.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로 카메라를 지금 화면 가까이에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링크 하나 나올 거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의 그 매매 기법 강의 영상 1시간짜리 제작을 해두신 게 있는데 이 강의 영상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님과 시장 끝날 때마다 종가에 종목들 공략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이 종목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가 있고 전문가님이 저희한테 주시는 히든 공략주 언제 접근해야 하는지 매매 전략까지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도 계속 받고 있어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김보람이라고 전문가님 이름 적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링크 바로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한번 전문가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 단계적으로 지수가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는 변곡점을 95% 이상 정확하게 맞추고 계시거든요. 전문가님, 그 전기줄 기법으로 지수의 변곡점 맞추시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거 시청자분들도 하실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네. 전기줄 기법을 설정하는 방법부터 왜 이게 반등이 나오는지까지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분이 신청을 하셨고요. 이제 막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송 중에 들어오셔서 지금 신청하신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지수 네. 하락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기줄기법은 그럼 저희가 그냥 전문가님이 알려주시는 그 수식을 설정을 하면은 차트에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국내 증시나 해외 증시 다 저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아,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 해외 증시 중에서는 어떤 증시를 적용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만의 이거 진짜 비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10년 동안 네. 정말로 지수를 많이 봤고 그런 것들을 종목과 연계해서도 수익을 많이 올려봤기 때문에 네. 정말로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문가님만의 그 비법입니다. 항상 그 저희한테 정확하게 지수가 언제쯤 반등하고 또 떨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실제로 거의 뭐 95% 가까이 이 성공률을 또 가지고 가고 있는 전문가님만의 기법인데요. 전기줄 기법입니다. 아까 차트에 보셨던 것처럼 빨간색 줄이 있잖아요. 거기에 닿으면 지수가 이제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어느 정도 저희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기법인데 이거 선착순으로 10분만 오늘 방송 중에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 전문가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신청을 하셔가지고 자리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QR코드 저희가 띄워놨는데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가지고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전기줄 기법 받고 싶습니다라고 신청해주세요. 전문가님이 또 선착순 10분께 선물로 드린다고 하고요. 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전문가님의 기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너무 또 히든 공략주 수익률이 좋아가지고 네네. 어떤 기법으로 종목 발굴하시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기법 강의 들어볼까요? 제가 정말로 아끼고 시그니처 기법인 매매 기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의 기법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생길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로 만들 때까지는 여러 가지를 하지 않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브레이크 기법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 기법이 무엇이냐? 제 계좌의 하락세를 멈춰주기도 하지만 정말로 강한 급등주들 중에서는 분명히 하락을 멈추고 반전을 꾀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락을 멈춰준다고 해서 브레이크 기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무슨 배팅으로 슬럼프를 극복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종가 배팅으로 극복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종가 배팅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분명히 이 기법만큼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종목 선정을 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 강한 종목, 시장의 주도주, 대장주를 선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주도주와 대장주를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노란톡방에서 종목을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혼자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상한가를 들어가야 됩니다. 상한가를 들어가거나 종가상 20% 이상의 상승으로 마감한 종목들 중에서 거래 대금이 500억 이상은 최소한 터져줘야 됩니다. 거래량 아닙니다. 거래 대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래 대금들이 터진 종목들 중에서는 분명히 정배열로 대부분의 이평선들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역배열하지 마세요. 이렇게 정배열이 만들어진 다음에 어디서 종가 배팅하느냐? 심플합니다. 5일선을 깨는 음봉 종가에 배팅하시면 됩니다. 5일선을 깨는 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5일선 위에서 추격 매수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의 손절을 받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강한 종목, 시장의 많은 종목들, 주도주들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중에 5일선을 깨는 종목이 많은지 5일선을 안 깨는 종목이 많은지 5일선 안 깨는 종목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강한 종목도 눌림목은 주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게 무슨 얘기를 드리냐. 아니 우리가 지나간 버스 구질구질하게 막 뛰어가서 잡지 말자고요. 분명히 정류장이 기다리면 다음 버스가 와서 나를 태우고 갑니다. 종목 또한 마찬가지란 겁니다. 기다리고 보면 분명히 5일선을 깨는 맥점들을 주게 되고 그 맥점에서 종가 배팅했을 때 승률은 90%가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노란톡방에서 실제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같이 공략했던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P입니다. MP를 볼 때 제가 뭘부터 이야기를 드려야 된다? 기본적으로 어떤 테마인지, 시장에서 어떤 인기 투표 중에서 1등을 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XR 관련주였고요. 기준봉이 얼마 이상? 1000억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500억 이상만 넘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기준봉은 1000억대를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디 기다립니까? 5일선을 깨는 음봉 종가를 기다립니다.
5일산을 깨는 은봉 종가에서 베팅을 했다고 한다면 다음 날에 무려 8%가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아, 종목을 오래 가지고 있지도 않았는데 내가 8% 정도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 리스크도 없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움직이는 적을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적부터 한번 때려보자는 겁니다. 종가 때 주식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잘 안 움직입니다. 시간에서도 움직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종목을 선정하고 5일선을 깼을 때 종가로 접근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분명히 우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K씨, 지금은 반도체 많이 죽었죠. 근데 반도체 관련 중 얼마 전까지도 상당히 시장에서 강세였습니다. 섹터가 강할 때 그 집군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기준은 얼마입니까? 2천억까지 나왔습니다. 2천억 나왔으면 정배열 확인했죠. 기준목 만들어졌죠. 시장의 이슈까지 파악했죠. 뭐 기다린다? 5일선 깨는 종가 기다린다. 자, 종가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10% 상승했습니다. 아, 10% 다 안 먹어도 된다니까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수익 나는 기준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여러 개를 종가 베팅했을 때 분명히 꾸준하게 수익 나는 우상향하는 계좌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못 팔았던 이유가 내가 다음에도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런 기준점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그런 멘탈을 가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T로보틱스고요. 테마 주고 AI 관련 주고 로봇 관련 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상승 나왔죠. 5일선 깨죠. 5일선 깨고 그다음에 13% 상승했습니다.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시청자분들이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있나요? 물론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전기줄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싶으시면 기법 영상으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연락이 왔는데요. 이제 세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방송 시간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세 분 안에 들어오셔서 신청을 하셔야지 이 기법의 영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줄 자리를 받으실 수가 있고 설치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손절하기도 쉬운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캡스톤 파트너즈입니다. 시장의 주도주였죠. 장대양봉이 나왔고 2,500억이 터졌습니다. 2,500억의 거래대금은 상당히 강한 거래대금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이 주가를 따라간다? 5일선 위에 이런 고점에서 막 상따하고 더 갈 거야, 더 갈 거야. 주가 어떻습니까? 조종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위에서 고점에서 물린 개미들의 손절 물량을 받아서 다음 날 종가 베팅으로 7% 이상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정말로 여유로운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동훈 관련주, 태평양 물산,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절대로 쫓아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한 번의 축약 매수가, 그 한 번의 내동 매매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망친다는 겁니다. 매매할 때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준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 날 수 있는 루틴대로만 매매하신다고 한다면 정말로 계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있나요? 5일선 깨는 은봉 종가까지 참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것도 어렵다라고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제가 참는 방법, 왜 참아야 되는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번 참아보니까 다음날 11%의 상승을 맛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승리도 반복됐을 때 그게 습관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너무나 손절 그리고 패배하는 습관들이 많다는 거예요. 뭘로 극복해야 된다? 제가 슬럼프 뭘로 극복했다고 말씀드렸죠? 종가 베팅으로 극복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는 항상 테마가 있기 마련입니다. 돌고 돌아요. 다음 꽃, 다음 스타, 다음의 인기 투표는 시장에 항상 있게 되어 있고 지금은 많은 테마주들이 다 잊혀졌지만 과거의 대장주들을 봤을 때 대부분 종가 베팅하고 나서 12%가 넘는 상승까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백데이터들을 통해서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시장의 테마 대장주 그리고 주도주들도 이런 눌림목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장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정말로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전기줄 기법을 통해서 ETN이나 ETF로 큰 수익들을 올리고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인기투표는 이뤄집니다. 아니, 정말로 시장이 많이 빠져도 상한가 나오죠. 장대양봉 나오죠.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더 이쁘죠. 왜냐? 하락하는 장에서는
중력이 정말로 땡기는 것처럼 종목들이 다 떨어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종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은 눌림목에서 더 많은 인기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2차 시세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제주 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주의 첫 번째 대장주였고요. 첫 번째 시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어디까지 갈까? 그랬는데 결국에는 5일선 깨는 종가 줬고요. 그다음에 4% 이상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지금 제주 반도체 차트 한번 열어서 보세요.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스윙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좋은 섹터와 좋은 테마를 분석해서 이 구간에 사서 한번 들고 가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원칙 있는 스윙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꾸준하게 수익으로 만들어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STX입니다. 마찬가지죠. 지금은 다 잊혀진 종목입니다. 근데 바닥에서 이미 고점 대비 88%가 빠지고 나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거래대금도 1,400억이야. 니켈 관련 호재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상승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림. 5일선 깨는 눌림이 나오고 종가 베팅 다음날 14% 상승했습니다. 아니 다음날 14% 상승했는데 한 2주 있다가는 50% 이상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스윙을 하더라도 단타를 치더라도 종가 베팅을 하더라도 원칙과 기준점이 분명히 있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뭐 말씀드렸습니까? 전기줄 기법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들 지수 하락장에서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방송 중에 들어오셔서 선착순 한 분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또 3주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셔서 이 전기줄 기법과 제가 말씀드렸던 종가 베팅의 노하우들을 가져가실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락하는 장세가 그렇게 무섭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활동을 하시고 뭔가 인사이트를 얻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눈으로만 그냥 잊지 마시고요. 능동적으로 움직이시고 관심 종목들에 대해서도 정말로 많이 문의를 주시면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정말로 얼마 안 남았고요. 이제 한 분 남았습니다.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람 전문가님이 또 십몇 년간 실전 투자를 하시면서 본인도 이렇게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브레이크 기법 들어봤는데 전문가님이 매매를 하시면서 그 슬럼프를 겪게 됐을 때 이때 바로 슬럼프를 극복하셨을 어떤 이 매매 기법이 바로 브레이크 기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급등하고 거래량도 많이 실려있는 이 종목이 첫 번째로 5일선을 이탈해서 음봉에 우리가 그때 이제 종가로 접근을 해서 수익을 내는 단기적으로 가져가는 매매 기법입니다. 이 매매 기법에 맞는 종목들 전문가님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직접 주고 계시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지금 계좌가 만약에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시면 전문가님과 극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의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은 링크가 하나 뜨실 텐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전문가님이 지수 하락과 상승을 예측하는 지표, 정확한 지표입니다. 전기줄 기법, 많은 분들이 지금 이미 선착순이라고 하시니까 신청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소윤님도 전기줄 기법 신청합니다. 노웅님, 호랑이님들도 전기줄 기법 신청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하고 계시는데 이제 한두 분 정도만 신청해서 전기줄 기법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선물도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 통해서 스캔해 주셔가지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이제 저희가 이제 공략주를 들어보는 시간 남아있는데 그 전에 이제 오픈 채팅방에 이런 분들은 들어오시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저는 정말로 이런 분들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계좌가 우상향을 맛보지 못하고 조금 조금 벌다가 지수가 한번 안 좋을 때마다 큰 하락을 맞아서 패배감에 있으신 분들, 그리고 노하우가 없어서, 기준점이 없어서 이방 저방, 여러 가방에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이번에 들어오셔서 하나의 기준점과 하나의 원칙을 가지신다고 한다면 이 장세 극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좋습니다. 전문가님이 또 종가에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 매일같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하셔가지고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어려운 계좌 한번 다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전기줄 기법 이제 한 분만 받아보실 수가 있다고 하네요. 신청해 주시면은 전문가님이 아까 그 지수 하락 상승 예측하는 빨간색 선 있잖아요. 이거 설정하실 수 있도록 무료로 10분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이제 저희 마지막 시간인가요? 맞습니다. 공략주?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기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공략주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오늘 가져온 공략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가져온 종목은 IB 김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중요한 것은 종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테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의협 분쟁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다? 테마가 증폭될 수 있다. 테마가 아직까지 한 발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테마가 만들어진 종목들이 어디에 왔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5일선을 깬 음봉의 종가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슈가 아무리 좋더라도, 아무리 좋은 테마를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에는 조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이 한 발 남았는지 아니면 앞으로의 테마가 조금 더 확장될 건지를 구분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을 종합해서 이런 종목들을 공략해 볼 수 있다. 우리는 IB 김영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의협 분쟁 관련이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교육 관련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이 종목이 한 번은 더 파동이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상한가의 거래대금을 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고점에서 사는 게 아니고 이미 고점 대비 20% 가까이의 조정이 나온 다음에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줄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이 공략하고 싶고 실제로 마지막 남은 전기줄 기법 한 분 설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방송이 끝나기 전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정말로 월요일부터 좋은 기법, 좋은 기술들로 시장을 맞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보람 전문가님의 공략주는 IB 김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보람 전문가님의 요즘 히든 공략주 관심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번에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지켜보도록 할게요. IB 김영까지 김보람 전문가님의 황금 공략지 저희가 여기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오늘 많은 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장 걱정되셔서 오늘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전문가님이 또 오픈 채팅방에서 종가에 저희가 공략해볼 만한 종목도 주시고 강의 자료도 주시는데 여기에 대한 마지막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말로 근데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2월 달에 장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익난 계좌들이 많지 않다라는 통계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주식 어려운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기준점 하나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종가 베팅 같은 든든한 무기 하나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하락장이 오더라도 꾸준하게 공무원처럼 따박따박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당장 월요일부터 제가 증명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전문가님 말씀처럼 2월에는 시장이 그래도 반등이 나왔지만 막상 내 계좌는 수익률이 너무 낮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명자님도 오셔서 기법 꼭 받고 싶어요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희한테 올려주시는 것 자체가 시장이 참 개인 투자자가 대응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보람 전문가님이 든든하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전문가님이 또 종가에 여러분들이 공략해볼 만한 종목도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니키워드를 오늘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 여기서 좀 보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많은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주말 잘 보내세요.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주말 아침에 즐겁게 함께한 머니키워 드림이었습니다. 남은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